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한 날입니다. 요즘 웹디자이너로 회사에 다니면서 디자인뿐만이 아니라 기획 쪽, 개발 쪽과의 협업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알아야 될 것도 굉장히 많고 배울 게 아직도 더 많이 남았구나 싶더라고요. 당질의 콘텐츠로 저렴한 가격에 잠깐 참내서 공부를 할 수가 있는 플랫폼이 있어서 저도 직접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바로 클래스 101 플러스 플랫폼을 통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그럼 저도 이 클래스 101 플러스 플랫폼 바로 한번 이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한 개의 클래스만 들으려고 해도 2, 30만 원이 넘는 타사 강의 서비스에 대비를 해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대로, 원래 연 가격이 238,800원인데 12개월을 한 번에 구독을 하시면 연 199,000원만 내고 구독을 하실 수가 있고, 월 만 원대의 저렴한 가격으로 강의 수십 수백 개를 마음껏 들을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저도 이렇게 등록을 해보려고 해요. 이미 한 달에 내는 가격이 엄청 저렴한데 각 기간별로 진행을 하는 프로모션이나 행사들도 있어서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테고리도 정말 다양한 게 디지털 드로잉, 음악, 운동, 요리나 베이킹 등의 취미로 즐길 수가 있는 클래스들도 준비가 되어 있고, 금융이나 재테크, 창업과 부업으로 경제 관련 강의들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취업에 필요한 프로그래밍이나 기획과 같은 카테고리도 있어도 정말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더라고요. 저는 요즘에는 웹디자이너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 더 기획 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UI 디자인뿐만이 아니라 UX 디자인 쪽으로 더 공부를 하고 싶어져서 국내 기업 사례로 배우는 실무 UX 라이팅을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배달의 민족과 팀의 SKT 등 유명한 대기업에서 UX 라이터로 활동을 한 강사분께서 진행을 하는 강의로, 국내 9개 회사에 2,571개의 화면의 문체를 설계를 하고 다듬은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한 강의라서 실무에 도움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더라고요. 강의도 보시면 챕터별로 아주 잘 나와 있는데다가 영상의 길이도 10분씩 정도로 짧게 볼 수가 있어서 주말에도 잠깐 볼 수 있고 자기 전에도 하나씩 볼 수가 있어요. 짧은 건 점심시간에 잠깐 짬내거나 화장실 가서 봐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처음 강의 커리큘럼의 리스트나 맛보기 영상만 보고 마음에 들어서 강의를 구매를 했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환불하기도 힘들고 돈 아까울 때도 많은데, 보다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더 알아보고 싶은 정보가 있다 싶으면 다른 강의도 가격 추가 없이 계속 들을 수가 있다는 점도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취미와 실무 둘 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라는 점도 아주 좋았고요. 한 달에 한두 끼 정도의 가격으로 이렇게 양질의 수업을 들을 수가 있는 사이트라서 저도 구독을 하면서 여러 가지 강의들 들으면서 자기 개발도 해보려고 해요. 아직은 어렵지만 저는 웹디자인으로 HTML, CSS 등도 다루고 있고 웹디자인 기능사를 위해서 JS와 jQuery도 공부를 해보고 있거든요. 나중에는 프로그래밍도 한번 들어보면서 공부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렇게 클래스 101 플러스 플랫폼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직접 이용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렸어요. 이 클래스 101 플러스 플랫폼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하단 더보기란에 요 플랫폼 볼 수 있는 링크를 첨부를 해놓을 테니까 하단 더보기란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